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매주 월수목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TV 이상로의 텐텐베거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저의 이름을 걸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하시면서 시장의 핵심적인 포인트 잡아가시길 바라고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로 제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입소문 내주시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 또 봐야겠죠. 그래서 아침에 미국 증시 확인하고 국내 증시 전략까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 증시, 뭐 지금 기술주들이 일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다만 이제 14일날 CPI 발표가 있거든요. CPI 발표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확인해 보자 라는 그런 심리가 강한 시장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애플이 상승했고, 1일 1위가 상당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5.4%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자, 저런 양상들이 시장에 조금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일 1위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조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7월달 TSMC 요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다 그죠? 7월 TSMC 보면 매출이 전년 대비 45% 증가하면서 AI 칩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여전히 확인했다. 요게 이제 주말에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요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보면 우리가 기술주, 국내 기술주들도 월요일 시장에서 상당 부분 다시 한번더 만회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인텔이 지금 3.8% 정도 빠졌는데, 뭐, 이런 것들은 미국과 관련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의 영향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최근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반등을 꾸준하게 좀 붙이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큰 움직임 자체는 나오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움직임을 좀더 붙일 수 있는 양상이라고 봅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몇 가지 포인트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미국 금리 인하 이슈,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장을 좀더 확인해 보자라는 심리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사실 이제 8월 달에 미국들이 베케이션 시즌이기 때문에 크게 움직임 자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14일 날 CPI 발표를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일 날 있었던 TSMC 7월 달 매출은 AI 수요 증가를 확인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더 반등을 좀 붙이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해리스 후보가 좀 약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가 피격당하면서 역사적인 사진이 남았을 때, 그걸 보면서, 와, 이거는 해보나 마나 트럼프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최근에, 언론에 대한 힘을 타고 해리스에 대한 약진이 무섭습니다. 그런 이제 해리스에 대한 약진 자체가 국내에 또 관련된 기업들, 뭐, 마리아나 이슈라든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반등을 붙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 또 이제, 주말에 이스라엘이 또 가자지구에 학교를 또 포격을 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도 좀 늘어난 모습들인데 중동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올 때마다 들썩들썩거릴 수 있거든요. 최근에 또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미국 기업들도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좀 감안했을 때 중동은 아직까지 상당한 화약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해운 관련주들도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라이 릴리도 실적이 좋았지만
그 전에 노버노디스크도 실적은 대단히 좋았거든요. 다만 이제 시장의 예상치가 워낙 높았고, 대신에 이제 3분기에도 국내에도 비만약 치료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비만약 치료제 이슈가 시장에서는 상당한 탑픽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봐요. 우리가 과거 2020년도, 2021년도를 돌이켜보면, 너도 나도 코로나 백신 치료제 한다고 시장에 대한 수급을 제약바이오 끌어당겨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제약바이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것들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런 제약바이오가 또 다시 그런 기대감을 좀 붙이고 있는 양상들이다. 그래서 현재는 대형주나 중소형주 너나 할것 없이 비만약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는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는 전략으로.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종목 있었고, 그 전에 또 말씀드린 종목군 중소형주도 있었기 때문에 그 종목군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군들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드린다면, 우선은 이제 대봉 LS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대봉 LS도 지금 보면 비만약 치료제 관련된 기업인데,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오르고 난 다음에 한번 조정을 보이고 바닥을 좀 확인했다고 봐야겠죠. 바닥 확인 이후에 돌아서는 양상이라고 보고, 이런 흐름 자체는 지금 현재 앞에 있던 21선까지 한번 붙여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한번 흐름이 강하게 올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 자, 크래프톤. 자,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넷마블도 한번 급등이 나왔고, 마찬가지 넥슨 게임즈도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냈고,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가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 좀 나타났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원형 항아리 패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급락이 나오고 난데 바닥을 오랫동안 다지고 서서히 이제 각을 조금 붙일 수 있는. 급락은 급등을 불러냅니다. 그렇다 보니까 크래프톤이 이번에 움직임은 조금 수급을 좀 붙일 수 있는. 그리고 하방에 보시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됐던 자리였고요. 최근 다시 한번더 기관에 대한 수급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에 있던 30만 2천 원을 강하게 한번 돌파를 해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카페 24. 최근에 보면 유튜브가 쇼핑과 연계된 상품들을 지금 링크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카페 24에서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이제 카페 24가 이런 기대감, 유튜버에 대한 시너지 효과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카페 24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